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어선 안 된다. 반대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서도 안 된다. 도대체 둘 다 기름인데 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한 번쯤 궁금했던 적 있으시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은 혼유를 하면 자동차가 고장난다 라고만 알고 계실 듯하고 두 녀석의 차이점이 대체 뭐길래 고장나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디젤 편에 이어 이번엔 가솔린의 행정기관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것은 칼벤츠와 다임러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솔린 엔진을 최초로 만들었던 것은 아닌데요. 가솔린 자동차 엔진의 시초는 독일의 니콜라우스 오토에 의해서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오토는 1864년 일종의 사행정 가스기관을 만들었으며 1972년에는 오이겐 랑엔의 도움을 받아 가스 발동기 회사를 설립, 벤츠의 시초인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기술 감독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최초의 엔진을 만들어내고 1877년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오토엔진 사행정기관 특허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최초의 엔진이 가솔린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엔진이었죠. 여기서부터 오토와 다임러는 마찰을 빚게 되는데요. 오토는 가스엔진만을 고집했으며 다임러는 가솔린을 연료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다임러는 오토의 회사를 떠나 1885년 가솔린 기화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카센터에서 카뷰레타라는 발음으로 자주 쓰인 기화기라는 녀석은 휘발유를 기화시켜 뿌려주는 곳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원리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분무기와 비슷합니다. 분무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통 안에 있는 물을 빨아올리며 좁은 입구로 분사를 시키는데 기화기 또한 내부의 작은 구멍들로 연료를 통과시켜 작은 입자로 만든 후 공기와 혼합시키는 것이죠. 이후 공기와 혼합된 혼합물을 실린더에 주입시켜 폭발을 일으키는 행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화기를 사용한 가솔린 엔진은 단점이 있었는데요. 휘발유가 기화되지 않을 때는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혼합비가 맞지 않거나 일부만 기화된 경우 불완전 연소가 되어 엔진 부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화기 방식의 LPG 엔진들도 비슷한 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나 겨울철에는 휘발유보다도 더 시동 실패 사례가 많았죠. 연비의 효율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아마 70-80년대부터 운전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리막길에선 중립으로 두는 굉장히 위험한 습관을 지니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화기 방식의 엔진 같은 경우 퓨얼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를 낮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 시에도 꾸준히 연료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연료를 아끼고자 기어를 중립에 두는 위험한 습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직분사나 포트분사식 엔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환경 규제에 맞는 기화기 방식 차량은 없을 정도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덤이었고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직분사 엔진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기술의 한계가 존재했고 그마저도 벤츠에서 개발한 최초의 직분사 가솔린 엔진은 자동차가 아닌 전투기에 사용되었었습니다. 뒤이어 1954년 벤츠 전설의 주역 중 하나인 300SL에도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계식 펌프로 작동되는 시스템이었고 운전 제어의 어려움과 기술의 한계로 기화기 방식을 대체하지는 못했죠.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가솔린 자동차가 기화기를 사용했지만 오일 쇼크를 거치며 보쉬의 제트로닉 같은 반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흡기 계통에 인젝터를 달아 공기가 들어옴과 동시에 연료를 뿌려주는 간접 분사 방식인데요. 기화기 방식보다 출력과 연비가 좋았기에 많이 쓰였고 점차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화기 방식은 퇴출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여담으로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쓰인 기화기 가솔린 엔진은 대우의 티코였으며 기아에서는 94년식 전자식 기화기를 사용한 프라이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만 완전 전자식이 아닌지라 기본적으로 공연비를 맞추기 위한 세팅을 직접 해줘야 했기에 정비사의 숙련도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도 했으며 세팅을 맞추더라도 틀어지기가 쉬워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했고 내구성이 나빴던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시스템인 모트로닉이 개발되었는데요. 제트로닉처럼 각 포트마다 인젝터를 다는 것이 아닌 하나의 큰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해 모든 포트로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공해 및 고연비를 목적으로 한 직접 분사 방식 기술 개발이 활발해졌고 직분사 엔진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미쓰비시에서 만든 카리스마였으며 연비와 성능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랜서 에볼루션의 직분사 엔진과 터보를 조합한 고성능 엔진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GDI 엔진이 사용되기 전 각 실린더의 흡기 밸브와 포인트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인 MPI와 림번 엔진이 유행했었는데요. MPI 같은 경우 GDI 방식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하고 연료 품질에 덜 민감하나 역시나 성능 부분에서는 GDI 방식을 쫓아가지 못해 현재에 와서는 경차 같은 작은 엔진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림번 엔진 같은 경우 이상적인 공연비인 14.7:1에서 공기를 더 추가해 22:1의 상태로 운영하는 방식을
원자력을 사용해 연료를 공기에 비해 희박한 상태로 만들어 분사된 연료를 확실하게 연소시키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완전 연소가 되면서 효율이 올라 연비는 좋아졌고요. 2000년대 초 아반떼와 엑센트 림번이 바로 그 친구들인데요. 광고 또한 한 번 기름 넣고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으로 홍보했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공기가 많은 조건에서는 촉매로 질소 산화물을 완벽하게 정화하기 힘들었고 점차 엄격해지는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이 시기에 연료의 분사 방식에 따라 MPI와 GDI로 나뉘듯 밸브의 회전축이 한 개냐 두 개냐를 가지고 SOHC와 DOHC로 나뉘기도 했는데 2000년대 이후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과 가변 밸브 리프트 기술이 등장하면서 구조가 간단하고 단가가 낮아 사용되었던 SOHC 방식은 점차 효율이 좋고 엔진의 구조를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DOHC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림번과 MPI 엔진을 사용했던 국내에도 GDI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기존의 흡기 포트 공급 방식에서 디젤 엔진의 직분사 방식처럼 실린더 내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면서 출력의 증가와 연비 개선 그리고 카본 덩어리를 남기게 되죠. 디젤 엔진의 직분사 방식과 차이점이 있다면 디젤 엔진에 쓰이는 경유는 일정 온도와 압력이 되면 자연발화가 일어나고 휘발유는 GDI나 MPI나 모두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튀겨줘야지만 폭발을 일으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혼유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아마도 많이들 GDI 엔진의 단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본 슬러지가 쌓이면서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고 결국 엔진이 맛이 가버리는 그런 얘기들 말이죠. 또한 연료 품질에도 민감하며 기존 엔진 오일에 포함된 칼슘 성분이 실린더 벽면에 남아 LSPI 저속 조기 점화, 즉 노킹 현상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GDI 전용 엔진 오일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카본 슬러지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MPI보다 분사압이 높으며 분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료가 공기와 혼합되어 기화 상태로 연소되는 간접 분사 방식과는 다르게 액체 상태로 실린더 벽에 묻어 그 상태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미연소된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점차 쌓이게 되면서 노킹이 발생하고 점차 성능과 연비가 하락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조사에서도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더라도 밸브 밖에서 쏘는 MPI 방식과는 다르게 실린더 안에서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특성상 흡기 밸브에 쌓인 슬러지는 제거가 안 되기에 따로 청소를 해줘야 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직분사와 간접분사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터보를 장착하여 공연비를 높이면서 완전한 연소를 이루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전한 전기차 세상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즉 내연기관 엔진 사이즈는 줄어들지언정 당분간은 계속해서 써야 할 테니까요. 재밌고 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